사순절 제22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오매불망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특정한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루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도 분명 받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인자가 오실 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대에 너무 잘 정착하고 너무 잘 적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잘 견디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